제가 살이 쪘을 당시에 건강이 좋지 않았어요. 혈당도 높고 총 콜레스테롤도 높아서 병원에서 당뇨병과 고지혈증 초기 진단을 받았었어요. 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당시에 우리 조혜진 씨 건강 상태가 어땠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이어트 전에는요, 총 콜레스테롤과 혈당이 이게 보니까 모두 정상보다 높네요. 네, 그래서 병원에서 약을 먹어야 한다고 했는데요. 그런데 약을 먹으면 제가 젊기도 하고, 아, 끝이다, 이런 생각이 맞죠. 들더라고요. 그래서 서트푸드 다이어트가 내 몸을 살릴 마지막 다이어트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열심히 했습니다. 그랬더니 지금은 모두 정상으로 아이고, 돌아왔어요. 다행이시다. 한번 볼까요? 현재 네. 건강 상태 어떤지 보여주세요. 야, 야, 276에서 와, 183, 많이 혈당도 떨어졌다. 와, 다 정상이네요. 이야. 근데 거의 다 보니까 이게 뭐 채소하고 과일 쪽인데 고기가 없어요. 굉장히 마음에 안 들어오고 계세요. 마음에 안 들어오고 계세요. 고기가 있어야 우리가 그 입맛에 육즙이 들어와야. 그렇지, 그렇지. 즙이 이게 들어와야 그렇게 네. 아, 뭔가 좀 먹었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렇지. 왜 그건 없어요, 이게? 아, 여러 마리. 그렇죠. 고기는 그래서 어떻게 섭취를 했냐면 단백질이 다이어트하는데 꼭 필요한 또 영양소이기 때문에 지방이 적은 부위를 선택해서 소고기 안심, 뭐 돼지고기 같은 경우는 등심, 그리고 닭가슴살을 이용해서 예, 채식을 하지만 예, 육류도 이렇게 단백질을 섭취해 주었습니다. 근데 소고기, 돼지고기는 아까 서트푸드에서 빠져 있었잖아요. 네. 그런데 이 서트푸드 다이어트를 하면서 소고기, 돼지고기를 같이 섞어서 먹어도 되는 건가요? 네, 다 이제 뭐 다이어트도 먹고 살자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드시는 게 좋습니다. 사실 서트푸드 개발자조차도 이제 서트푸드와 함께 단백질을 곁들여야 지방도 빨리 빠지고 근육 감소를 막아줄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하게 육류를 섭취하라고 하는데요. 보통 우리가 다이어트 다들 한 번씩 해보셨잖아요. 하다 보면 이제 삶이 좀 우울하고 처지고 좀 예민해지고 짜증나잖아요. 그게 제일 문제죠. 너무 싫어. 예민해져요. 그게 바로 비타민 B12가 결핍이 되기 때문입니다. 아하. 근데 보통 이제 채소 식단으로 위주로 이제 다이어트를 하시는 분들은 채소 식단에는 비타민 B12가 거의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꼭 서트푸드 다이어트를 하시는 분들은 적절하게 육류 섭취를 하셔야 되는데 그렇다고 막 드시면 안 되고 기름기가 적고 그리고 이제 붉거나 흰살 위주로 적당량을 드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사실 저희가 다이어트를 하다 보면 유행하는 다이어트 막 무작정 따라 했다가 몸을 건강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오히려 망치는 경우들이 맞아요. 훨씬 많거든요. 근데 우리 조혜진 씨 같은 경우는 서트푸드 다이어트 이 좋은 점에다가 그다음에 또 부족한 단백질을 또 보완해서 하시는 것 같아서 진짜 약간 더 건강하게. 완벽하고 더 건강해진 것 같아요. 진짜 대단하신 것 같아요. 네.